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K-콘텐츠의 인기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제80회 골든글로브 비영어 영화 작품상 후보에 올라있는데요. 우리 영화가 해당 부문의 후보로 지명된 건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 더 글로리 역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순위 6위, 일본, 홍콩, 베트남, 타이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죠.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는 인기 남자 배우가 이 드라마를 본 다음에 자신의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화제입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K-콘텐츠가 화제가 되길 바랍니다. 1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 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단체장을 연결해 신년 인사와 새해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시 박남서 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약식 기소, 또 기소 유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 폭행, 뭐 모욕 같은 범죄의 어떤 정도나 정상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 기소됐다 또는 뭐 기소유예 됐다, 이런 표현 언론에서 종종 듣곤 하는데요. 우선 기소유예, 약식 기소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래 살다 보면은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일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끼리도 화가 나고 좀 그러면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먹으로 사람을 꼭 때리지 않아도 손으로 밀거나 또는 배로 미는 뭐 배치기라 그러죠. 네, 예. 그런 어떤 신체적인 힘, 즉 유형력만 사용해도 형사법적으로는 이제 폭행죄가 되는데요. 예. 그리고 뭐 식당에서 술을 자시다가 시비 붙어서 일행 또는 옆자리 손님에게 욕설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또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주변에. 예, 예. 그렇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게 모욕죄인데, 말씀 주셨듯이 다른 사람이 듣고 있었는데 욕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모욕죄가 되기 때문이죠. 이 모욕죄가요,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리 이제 두 명이 있을 때, 안 변호사랑, 예, 저랑 있을 때 두 명만 있을 때 욕을 했다. 그러면 모욕죄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없었으니까. 그렇죠. 공연성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연이 해야 되는데 옆에 그럼 내랑, 예, 욕 먹는 사람이랑 다른 한 명이 있었다. 그럼 제3자인데 한 명만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한 명만 있어도. 왜냐하면,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 전파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죠, 전파성 그렇죠. 가능 이론이라 해서 대법원은 그 경우도 경우에 따라 인정하는데요. 예. 그럼 법리는 그렇고요. 네. 이제 다시 본류 돌아오면 뭐 이런 거 다 처벌해버리면 전과자가 억수로 많이 양산이 되고 또 법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것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재판의 사정을 봐서 기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싸우다가 상처를 입혔는데 상해라는 거죠. 그런데, 예, 서로 사과하고 합의하면은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할 것입니다.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형사 처벌을 받은 건 당연히 아니고 전과도 아닙니다. 아, 예. 다만 이제 다음에 또 다시 그런 경미한 범죄를 범하면은 그때는
이제 용서 못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게 혹시 예, 뭐 기록 한 번 봐준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기소 유예 한 번 받았다는 기록에는 뭐 남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전에 한 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예, 그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다 받으면 이제 전과 기록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 수사 기록에 그 기록에는 이제 물론 전과는 아니지만은 이제 기소 유예를 받았다는 전력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표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기소 유예였고요. 근데 범죄는 성립하는데 기소를 유예하기는 좀 범죄가 중하고 그렇다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하자니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미한 상해는 발생했는데 합의는 안 되었고 뭐 피해자는 처벌을 달라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소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약식 기소를 하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정식 기소 우리가 아는 그냥 기소죠. 그거는 검사가 공소장 즉 범죄 혐의를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열고 이제 검사 판사 피고인이 재판을 진행한 다음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제 선고를 받고 이런 절차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정식 절차인데요. 정식 절차 정식 기소. 여기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누가 뭐 얼마를 구형받았다 또는 누가 얼마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구형이란 거는 검사가 판사한테 얼마를 형을 때려달라라고 이제 구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아니고 선고가 났다 이러면 이제 판사님이 재판을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선고는 구형보다는 형량이 좀 낮은 게 보통이죠. 또 높은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은. 정상은 그런데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법에 약간 좀 슬픈 면인데 법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걸리면 뭐 시계 나오고 이런데요. 그건 참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바고요. 자, 이제 이에 반해서 약식 기소라는 거는 약식 명령 신청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즉 벌금을 얼마에 처해달라 나는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검사가 이제 법원에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정식 기소와 달리 피고인이 기소가 되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쭉 이제 되는데 이제 절차는 판사가 이제 검사간의 약식 명령 신청서를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피고인에게 벌금 얼마 내서 이런 혐의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피고인이 우편 보고 7일 이내에 이의 제기 안 하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데요. 비대면 재판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벌금형 정도일 때 약식 기소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렇습니다. 징역형 정도 된다. 이거를 약식 기소하지는 않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가벼운 범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판 절차 없이 공판 없이 약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약식 절차를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검사의 기소를 이제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약식 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형벌이고 전과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가끔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법원에서 이제 뭐 돈 내라고 뭐 종이 왔다 이래서 과태료 쯤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거는 절차만 약식이 결과는 분명히 형벌이고 전과에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약식 명령이 이래 날라왔는데 거의 벌금형이 너무 많다 또는 난 이런 범죄 안 범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지 안 그래 버리면 확정이 돼 버립니다. 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정식 재판을 다시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원에 나가서 뭐 변론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송달을 받으셨으면 7일 이내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서 내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법원 갔더니 아니 퇴근 시간인 6시 넘어서 한 6시 10분 정도에 도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있겠죠. 이런 경우. 그러면 법원 문 싹 다 닫아놨거든요. 민원실에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겠죠. 포기를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걸까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은행도 닫아보면 이제 은행 창고 옷만 보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레 짐작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그냥 가슴만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는 그날 24시까지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날 밤 12시까지? 12시. 그런데 문이 닫았는데 그럼 어떻게 접수하라는 얘기냐?
법원은 1년 360일 항상 문을 열어둡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는 법원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아, 당직실이 있군요. 항상. 예예. 예. 예. 뭐 서울도 그렇고 당직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6시 돼서 창구 닫았다고 절망하시지 마시고 뭐 당직실 1층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시면 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 다른 서류도 그렇군요. 똑같습니다. 예. 아, 다른 서류도 그, 마찬가지로. 예. 아. 정식 접수가 이제 안 될 경우 6시 넘은 경우에는 예. 당직실 다 찾아가셔서 접수하시는 기회를 준수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은행 업무는 당직실에서 처리 안 하지만 예. 법원 예. 업무는 당직실 1년 365일 예.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 올리면 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도 형벌이고 전과가 된다는 점 그리고 약식명령에 대해 형이 과중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 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점 그리고 밤 12시 이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당직실 어디나 좀 찾아가지고 거기 넣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확실히 좀 이해가 가네요. 기소유예와 네. 약식 기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기소를 안 하겠다라는 거 예, 이게 이제 네. 기소유예라는 거고 약식 기소는 이제 기소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소는 하되 네네.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약식 기소. 그러니까 약식 기소가 더 나쁜 거네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거고. 네네. 혹시 그 무혐의 처리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혐의 네. 처리한다는 거는 이건 제일 약한 거겠네요. 그러면 혐의 없어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아 여기서 좀 중요한데, 아니 나는 범죄도 안 범했는데. 예예. 왜 범죄를 범했다 그러고 왜 기소유예를 하느냐 이렇게 좀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기소유예 처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그 얘는 제 안 범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그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자, 약식명령에 대해서 뭐 형이 좀 뭐 중하다 사실관계가 좀 달랐지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의 신청하지 않아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경우에 네. 생각하지도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약식을 뭐 명령으로 50만 원 나오기도 하고 100만 원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유 뭐 그 신경 쓰는 이 재판 다니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 내고 말지 이래서 그냥 넘어가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데도 불구하고요. 예. 근데 좀 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과에 남는 것은 물론이고요. 훗날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직장에서 퇴직되기도 한데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실제로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이제 해서 약식명령 50만 원이 이제 나왔으면은. 근데 아유, 귀찮아서 이의 안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좀 맞았다고 주장한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돈을 물어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나중에요? 형사소송 예, 끝나고 예. 민사소송은 나중에 또 손해배상 청구하는군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이걸 당하니까 그때 이래서 당사자가 아유, 나는 실제 때린 거 아닌데 내가 그런 절차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막 뭐 이거 내 안 때리면 본 사람도 있대서 해서 막 열심히 다투고 하거든요. 민사소송. 예, 예. 그런데 예.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이미 형사재판 확정되어 있어서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이 점 때문에 약식명령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그 점을 예상하고 이제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 예. 또 그렇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예. 2021년 4월 20일 날 제정돼서 2021년 10월 20일 날 시행이 됐죠. 예. 굉장히 이제 따끈따끈한 법률인데요. 예. 이제 그 이후인 2022년 작년입니다. 12월 27일자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돼가지고 얼마 안 됐네요. 예, 그 예. 되게 따끈따끈한 법이죠. 예예. 그 공무원들이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아예 이거는 뭐 징계간에 당연 퇴직 사유로 합의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바로 그냥 퇴직하는 거예요. 100만 그렇죠.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예, 예. 예. 그래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유 여열 불문하고 100만 원 이상으로 스토킹 처벌 위반 벌금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 퇴직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거죠. 그렇네요.
또 중요한 건 신규 임용도 그런 행위 확정된 시점도 3년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벼금형이라 가만 놔둘 건 아니라는 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이제 10월 21일도 시행돼서 아직 뭐가 스토킹인지 맞는지 좀 판례가 지금 분명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좀 더 지켜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해야 되는데 스토킹이 그래 나쁜 거고 우르르 해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100만 원만 받으면 이제 공무원에 아예 날리는 법률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네. 예. 좀 이거는 성급한 어떤 그런 입법이 아닌가 싶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고 생계가 달렸는데 아직 스토킹이 뭔지도 불분명한 그런 점인데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날린다. 이거는 우리가 좀 국회에서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감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입법도 아니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스토킹이란 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집착해서 자꾸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법적으로는 그 동기를 불문하고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항의한다고 자꾸 접근해도 정도 이상이면 뭐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아. 어떤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막 그 풀려고 자꾸 막 연락하고 했을 때도 스토킹이 될 수 있어서 예, 예. 좀 각별히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 말씀드리면 이제 성범죄 같으면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돼 버립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제 당연히 퇴직되니까 예, 예. 이 점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스토킹 예. 범죄나 성범죄 똑같이 이거를 처벌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무조건 퇴직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년 동안은 신규 임용에 제약도 받는다는 거 이건 공통점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스토킹으로 예. 약식령 날랐을 때는 예. 특별히 자세하게 봐야 된다. 특히나 예, 스토킹 범죄, 성범죄일 때는. 특히나 예. 자 오늘 이렇게 기소유예 약식 기소 또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안 변호사님. 네네. 오늘도 좀 더 똑똑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새해 계획을 세우고 단체장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새해 영주시는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영주시 박남서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주 시민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죠. 네. 네, 개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모두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나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계획 속에는 올 한 해의 각오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영주시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 시민은 물론 경북 북부 지역민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 일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민선 8기 시장님께서 이제 당선된 지는 벌써 7개월 지나고 있고 취임하신 이제 6개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당선 지가 아마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영주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네. 네, 특히 민선 8기 영주시의 최대 과제를 지역 경제 부흥으로 삼고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주 첨단 배아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등 절차를 끝내고 최종 승인 한 단계만 남겨두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한문화를 직접 또 느끼고 체험하는 국내 유일의 K문화 테마파크 선비 세상을 개장을 해 K문화 중심지 영주를 만드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예. 또 영주 역사상 최초의 국제행사였던 영주 세계 분기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분기인삼과 영주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영주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며 시민들 간의 화합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올해 성과 작년이네요. 벌써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이제 최종 승인 단계만 한 단계만 남겨뒀다. 그리고 선비 네. 세상을 개장한 점,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자, 2023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네. 계획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원래는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정원에 보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영주 경제의 부흥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과 사람이 모이는 경제도시 건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배아림 국가산단 조성 추진과 함께 SK 스페셜티 신규 산단 조성, 대아림 제조기술센터 건립 등 기업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도시형 측속에 관광개발단을 신설해서 소백산 케이블카, 영주댐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 등 찾고 싶고 보고 싶은 관광도시 영주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영주는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지로 KTX가 현재 청량리까지 운행 중이지만은 연말이 되면은 서울역까지 직결이 되어서 네.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등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해 판로를 확대를 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고자 합니다. 예. 네. 자, 이 밖에도 예. 영주저십자병원 증축, 안전체험관 조성 등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영주를 만들겠습니다. 예, 올해도 참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제 뭐 한 단계 최종 승인 한 단계만 남겨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뭐 한편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요.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이제 어려운 산을 거의 다 넘었습니다. 예. 지난해 4월 국토부 승인 신청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처의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관계 부서 의견에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협의와 함께 다소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농림부의 농지전용협의까지 무사히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올 상반기 중에는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영주에 또 찾아온 최대의 기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은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네. 경북 북구권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인 만큼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영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꼭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이게 이제 2024년 이제 내년에 착공해서 27년쯤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한 만 명이 넘는 인구 증가 효과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영주시 하면 또 소중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인데요. 새해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겠습니까? 네.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문화 자원은 어느 산업 자원보다도 훌륭한 자원입니다. 네. 또 특히 KTX 이미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영주까지 1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존 관광 인프라의 체험을 더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늘어나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1일 찾고 싶은 영주 건설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도시장 직속의 관광개발단을 신설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영주댐 레포츠 시설과 소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현재 영주댐 용마루 공원과 어드벤처 공간, 영주댐 전망대, 전통문화 체험 단지 등 영주댐 일대를 관광 자원하고 있습니다. 또 능선이 아름다운 소백산은 철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영주의 자랑거리지만은 직접 등산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백산 정상의 절경을 감상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소백산 케이블카를 포함한 명품 관광 프로젝트 추진으로 영주 관광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고자 합니다. 예. 이 밖에도 올해부터는 부적사 야간 기행, 소주서원 원생 체험 프로그램, 수능 백화 고분 미술학교, 간사골 레트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혀주셨는데, 근데 조금 약간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은 게, 이게 영주시 의회에서 이 케이블카 이 용역비를 삭감했잖아요. 이것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좀 들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백산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영주시의 소중한 자연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트레킹 외에는 따로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백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단기 프로젝트이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제비를 이끌어낸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소백산의 식생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친환경 공법을 사용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친환경 공법을 사용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아까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지금 영주시에서 생각하는 그 준공은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네, 그 사업이 이 단기간에 되는 건 힘들고 차 6년에서 10년까지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기 프로젝트군요.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보는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나세요, 시장님. 끝으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민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전하고 싶은 말씀, 좀 덧붙이실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또 역시 그렇게 됩니다. 예. 포기한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영주는 우수한 역사, 문화 자산을 갖고 있는 도시이자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가능성 넘치는 도심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감을 갖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영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핑계 찾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영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정의 근본적인 목표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새해는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모든 면에서 영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영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부흥의 한 해가 되길 또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길 저도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시 박남서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구로 추락하던 미국 인공위성 잔해물이 다행히 한반도 상공을 지나서 떨어졌죠. 자,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우주 쓰레기 추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낮이었어요. 저 살짝 긴장했습니다, 전. 긴장한 사람 많았어요. 뭐 예. 확률은 뭐 어마어마하게 낮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한반도로 그렇죠.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쪽 뭐 알래스카인가요? 저 멀리 가서 떨어졌다고 하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우주 쓰레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예전에 그 승리호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 영화. 여기서도 이제 우주 쓰레기가 등장했었는데 이 영화 속의 우주 쓰레기가 이제 현실화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영화 승리호의 무대는 2092년의 우주 쓰레기 청소 우주선이에요. 예. 그 영화 속에서는 우주 청소부들 직접 우주선을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이 비춰지는데 지금은 뭐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궤도에는 지금 지난 65년 가까이 약 1만여 개 인공위성이 발사가 됐고요.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1200개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위성 발사가 이제 계속 많아지면서 우주 쓰레기 역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의 잔해 등 쓸모가 없어진 채
궤도에 나와서 계속 있는 이제 인공 우주 물체를 우주 잔해물 또는 우주 쓰레기 스페이스 정크라고 불립니다. 예. 이게 이제 미 우주 미 연합 우주 작전 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 남아 있는 인공 우주 물체는 한 22,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운용 중인 인공 위성은 거기서 16%밖에 안 되는 3,8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예. 현재 기술로 추적이 불가능한 10cm 미만의 작은 파편까지 포함하면은 이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는 한 100만 개가 넘는다고. 100만 개가 넘는다고요, 지금? 예. 지금 지구 예.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100만 개 돌고 넘는 우주 쓰레기가? 예.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예. 10cm 미만의 이 파편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럼 대기권 들어오기 전에 다 이제 타버리는데, 아하. 큰 게, 엄청나게 큰 게 떨어지면서, 대기권을 돌파해서 지상으로 떨어지니까 문제죠. 그런데 예. 이렇게 100km 이내로 진입하면서 별동 물체를 점차 소멸하지만 이 1000km 고도를 도는 것은 한 소멸하기까지는 10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위성이나 또 지구와 충돌하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전 세계가 이제 이 우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대처 방안을 모색 중에 있죠. 아이고 그렇군요. 예. 아이고 지금 100만 개가 넘게 지금 둥둥 떠다닌다. 예. 네,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있는 겁니다, 예, 우주 쓰레기가. 자 그런데 이 우주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면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예, 예. 1965년 미국의 우주인인 에드 화이턴이 우주 유영 중에 장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 장갑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아, 그것도 우주 쓰레기고. 예. 1960년 마이클 콜린스가 우주 공간에서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떨어뜨린대요? 아니, 손에서 놓치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손에라도 예, 쓰레기고. 국제정거장에 우주인이 떨어뜨린 공구들도 있고, 공구들. 국제우주정거장에 쓸모가 없어진 635kg짜리 암모니아 충전 장치들도 떨어져 나갔는데 예. 이게 모두 다 우주 쓰레기로 취급이 돼서 100만 개가 우리 머리 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우주 쓰레기, 우주 추락물이 작년에요. 예. 큰 문제가 한번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지난해 7월 31일 날 예. 오전 1시 45분경에 말레이시아 상공에 유성우처럼 보이는 그 물체가 낙하한 현상이 포착이 됐는데 예, 예. 이게 중국의 창정 5B 로켓의 잔해였습니다. 이게 837톤에 해당하는 대규모 로켓이에요. 와. 이런 발사체는 정밀한 궤도 계산과 통제 시스템으로 이제 짚으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중국 정부가 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창정 5B가 중국 우주 정거장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켓인데 네. 이게 뭐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다 하고 예. 이 잔해가 발생됐는데 이 임의 지점에 추락하게 된 거죠. 파편이라고 하면은 보통 대기권에서 못 다 연소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주 정거장 모두를 운반할 만큼의 무게 20톤, 길이 31m, 직경 5m. 어느 정도 크긴지 아시겠죠? 와, 이 쓰레기가 이렇게 컸다고요? 이렇게 예, 무겁고 이렇게 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구 궤도를 돌다가 와. 중력에 이끌려서 다 타버리면 다행인데 예, 예. 이게 큰 소형은 다 타버린대요. 예. 대형은 예, 타버리지가 않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 큰 문제가 있었고 다 대기권에서 연소되지 않을 정도의 큰 규모의 물체가 예, 지표면까지 낙하 물체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우주선 뭐 이런 것들 쏘아 올리는 건 좋은데 그 처리 예. 뒤처리까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말 앞으로는 글쎄 전 세계가 예, 신경 좀 예. 쓰고 단속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 예. 자, 지난해 추락물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 추락물이라고 한다면 어제 있었던 그 추락물은 이거 미국에서 쏜 거죠? 네, 미국 나사에서 예. 지구 복사 수지 위성이라고 ERBS라는 건데요. 이게 뭐 지구 복사열 분포 관측하고 에너지 수지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한반도 상공을 지나쳤다라고 합니다. 예. 오후 1시 20분 정오부터 오후 1시 20분 사이에 뭐 한반도도 그 추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혀서 좀 긴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결과는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이 84년도 10월 달에 발사했던 로켓이라고 하고 나사는 이런 이제 막 지구로 떨어져서 타지 않고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1만 분의 1 수준이다. 뭐 얘기는 하지만 확률이 정확하게 떨어진 곳은 천문연구 과기정통부가 추후에 다시 재공지한다라고 합니다. 아, 알래스카 어디인가 뭐 정확히는 밝히지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알래스카 어디라고 하는데. 예, 예. 자, 그런데요. 이런 우주 추락물이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것인가요? 이게요. 제가 아까 지름 10cm 미만의 것은 아예 그 포착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 떨어질 때 타버리지 않으면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예. 이게 또 이제 또 빠른 속도 돌면서 위성과 부딪혀서 위성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돌진해서 우주인들이 막 대피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권에 들어서도 뭐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뭐 폭발하듯 분해되는데 그게 작으면은 다 타버리고 괜찮은데 큰 거 안 타버리고 그런데 다행히도 뭐 대부분 다 이제 그 파편화돼서 다 떨어지긴 하는데 네. 다행인 것은 바다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또 육지에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이렇게 보면 이제 드물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총알보다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이 돌진해가지고 어디인가 부딪힌다. 이게 사고 터지기 딱 십상이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50년 안에 문제가 대단히 악화할 것이다. 50년. 그래서 예전 영화 그래비티에서 우주 쓰레기가 이 상황을 망치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실감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 얼핏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 우주선을 새로 저기 우주 쓰레기를 좀 청소할 우주선을 하나 띄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청소를 영화에 해야 되겠어요. 나왔던 승리호라는 게. 예, 예. 그 상상 속에 그 우주 쓰레기 청소차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상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이나 로켓은 수명이 닿으면 이걸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시켜서 연소해서 완전히 연소되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하라고 25년 조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로 쏘아올린 위성을 예. 25년 내로 회수하도록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관계성이 없어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대요. 이 800km 고도에 1에서 10cm 크기의 쓰레기를 지상 레이저포로 없애려면 2년 동안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6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최근 우주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쓰레기 근처에 위치한 우주 탐사 장비도 손상시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예. 우선 어디 보니까 뭐 도마뱀 발바닥을 이용한 로봇 집게도 있다라고 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했다라고 하고요. 예. 또 어디 뭐 중국에서는 뭐 커다란 우주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뭐 커다란 그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우주 쓰레기가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산업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요? 예, 각국 우주 진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단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 규모가 2030년이면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 제거 산업까지 이렇게 생기고 있고. 뭐 마찬가지네요. 우리 왜 배터리 요즘 한창 만들고 있잖아요. 그 폐 배터리 산업도 그렇게 앞으로 이제 주목이 되듯이 그렇게. 자, 그런데요. 이 우주 쓰레기 잔해물이 만약에 이제 지구로 떨어진다면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발산 그 나라 책임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예, 예. 좀 애매하지만 이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주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조약. 예. 예, 1967년도에 발효된 우주 조약의 하나로
오늘날에도 이제 평화적 우주 활동 기초가 되는 조약인데 여기 7조에 따르면 만약에 피해가 발생한다 배상자는 발사 주체라고 합니다. 네. 발사 나라에서 책임인데 나라. 예. 예를 들어 이번에 ERBS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특정 지역에 환경 오염이 나타나면은 그 발사는 나사 미국에서 배상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 적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예. 예 1978년 1월달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 소련의 원자력 위성 그 코스모스 954호가 캐나다 북서부에 낙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뭐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이제 소련에다가 이 위성의 파편의 수색이라든지 회수 비용이라든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손해에 대한 배상을 소련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아, 이걸 또 소송 가야 예. 되는 거군요. 예, 예. 3년 동안 교섭 끝에 소련으로부터 예. 300만 캐나다 달러를 배상받았다. 이런 보도가 아, 남아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군요. 예, 예. 아, 원칙적으로는 그 발사한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예. 예. 자, 뭐 지금까지는 큰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앞으로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에, 그, 중국 창정 3B호가 발사 직후 지름 2m가 넘는 로켓 파편이 중국의 한 마을에 떨어졌다. 예, 예. 또 뭐, 5월엔 창정 5B호의 로켓 잔해 일부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추락해서 건물이 파손됐다. 이런 보도까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얘기 없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 2006년 러시아 정찰의 위성이 추락할 때, 예. 대기 중에 타면서 태평양 상공으로 떨어지는데 하필 거기에 270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 중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에어버스가 가까이 지나갔던 거죠. 야, 이거 부딪혔으면 뭐 다 네, 사망이겠네요, 굉장히, 그러면 부딪혔으면. 예, 굉장히 긴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예. 어쨌든 지금 실제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10년 이내 지구로 추락하는 파편, 로켓 파편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할 확률이 10%에 달한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그래요? 10%라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 아닙니까? 예, 예. 아, 빨리 좀 손을 써야 되겠네요. 이 빨리 선진국에서, 이 우주 선진국에서 빨리 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우주 선진국입니다. 예, 그렇지. 뭐, 7대, 7번째인가요? 뭐, 그렇죠. 예. 예,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책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나요? 예, 일단은, 2020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영공고 안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우주비행체를 설계할 때 동체가 파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조치, 두 번째 지구궤도에서 인공위성이 운영 중에 충돌 위협이 닥쳤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기술, 임무가 끝난 이런 이제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고도를 벗어나서 추력기를 달아야 되는 방안. 이게 우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기금 6,150억 원 규모의 기금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해 놨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제 추락한 미국 인공위성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효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